요새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인물이 있다. 이지영이라고 학생들에게 사회문화 생활윤리 등 사회 분야를 가르치는 수능 사교육 강사라고 한다. 탁재훈, 비 등 연예인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중의 얼굴을 알렸다. 그런데 사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스타라고 한다. 이지영의 나이는 1982년 12월 29일생으로 만 40세이다. 키는 166.6cm이며 인천 출신으로 충북에서 자랐다. 아직 미혼이다. 남자친구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부럽다. 이지영은 서울대 윤리교육과 출신으로 졸업을 수석으로 했다고 한다. 서울대 석사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그녀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EBS 강사를 거쳐 현재 이투스에서 강사로 근무 중이다. 그런데 연봉이 무려 100억이 넘는다고 한다. 2014년부터 100억 연봉을 돌파하여 10년 넘게 벌어오고 있다 하니 재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 건 당연해 보인다. 1000억대 재산이라니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고도 남을 재력이다.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서 통장 잔고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한 통장의 잔고가 130억대였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어느 지역에 집을 말하냐고 말한 것으로 보아 집도 여러 채가 있는 듯하다. 차도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아우디 등 럭셔리 슈퍼카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어 차가 정확히 몇 대인지 모른다고 한다. 요트와 배도 3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실로 재력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무슨 학원 강사가 돈을 저렇게 많이 버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다만 사회는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임에도 이지영의 강의 수강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100억 연봉의 강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강의를 한번 들으면 그 강사의 커리큘럼을 계속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더 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재나 문제집도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교재비로 얻는 수익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지영은 많은 돈을 버는 만큼 그에 걸맞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업 연구를 위해 하루 3시간만 자고 하루 10시간 이상 수업을 한다는데 대단하긴 하다. 수업 내용이나 방식뿐만 아니라 강의 중간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명언이나 자극이 되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그게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본인이 고등학생 시절에 잠이 오면 포크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커피원두를 씹어가며 공부를 해서 위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응급실에 몇 번이나 실려갔다고 한다. 자기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없었기에 자신이 수능을 잘 보고 서울대학교에 갈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 정도 확신이 들려면 대체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그 시절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고 부모님 두 분도 암에 걸릴 정도로 아프셨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 악물고 공부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 같다. 아무리 동기가 있어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인 것 같다. 이지영은 패션으로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 평범한 스타일보다 독특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머리도 화려하게 염색을 하거나 양갈래 머리를 하는 등 개성있게 보여 주목받는 방법을 아는 듯하다. 사교육 강사는 경쟁력이 중요하기에 패션이나 재력으로 수강생의 주의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 강사 초창기 시절 목소리를 들어보면 맑고 부드러웠는데 지금은 박형님처럼 쉰 목소리를 낸다. 강의를 지나치게 무리하게 해서 성대가 상한 듯하다. 한 인간이 자신의 분야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기에 이지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학생들에게도 항상 그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동기부여가 되어 요즘 방송가에서 이지영을 자주 섭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